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 전략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기업 분석 내용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전부 다 예측은 할수 없지만 조금이나마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촬영하는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닌 주관적인 종목 리뷰 및 분석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이고요. 코드번호는 0967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월 28일 오후 4시 11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SK이노베이션은 SK그룹 계열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석유 개발, 배터리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2차전지 관련, 전기차 관련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 주었다가 쌍봉 그리면서 하락했는데요. 이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게 영업비밀 침해 소송까지 패소를 하게 되면서 좀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반등 주면서 상승하고, 이때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길었던 소송 분쟁을 끝내고 합의를 함으로써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미국 진출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갭 상승한 이후에 지금 이 구간대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약3.7% 정도 강하게 조금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했던 이유에 대해 조금 살펴보자면요. 일단은 현재 이 구간대, 매물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물대 구간의 저항을 받았다고 볼수 있겠고요. 또한 RSI 지수 또한 과열 구간에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한 이후에 26만 6천원대 지지선 지지받으면서 바로 반등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락의 폭이 유난히 약간 컸던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코스피 지수가 오늘 약1% 정도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 또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FOMC에서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인데요. 오늘 이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수의 방향성이 약간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제 회의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많이 상승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많은 양 차익 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약1%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FOMC 회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준에서도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FOMC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경기 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정책까지 나올 텐데, 이러한 회의 결과들이 우리나라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지수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빠르게 반등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수 자체가 빠르게 반등 나와주면서 상승하게 된다면 SK이노베이션도 이 아래쪽에 있는 26만 6천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바로 반등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FOMC의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가의 흐름 그리고 방향성이 어떻게 잡히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FOMC 회의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 계속해서 유지해주면서 긍정적인 정책들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지수 빠르게 반등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우리나라 지수 반등 주는지, SK이노베이션도 그에 따라서 26만 6천원대 지지 받으면서 반등 나와 주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나가게 된다면은 서서히 이제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재배열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정배열로 이루게 된다면은 이때처럼 다시 한번 상승 추세 이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동평선들이 정배열로 재배열되는지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1분기 실적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개선되면서 컨센서스 약간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약간 기대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다가오게 된다면 주가에도 큰 모멘텀 줄수 있는 그런 실적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온지도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의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 20년도에
이제 적자를 기록했다가 21년도에 흑자 전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한 분기 컨센서스 보더라도 이번 1분기에 3,400억 원 정도 흑자 전환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컨센서스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영업이익만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모멘텀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시장 컨센서스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다가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좀 더 큰 폭의 모멘텀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1분기 실적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로 돌아서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SK이노베이션도 실적만 긍정적으로 나오고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할 정도라만 나와도 충분히 주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투자자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게 되면 역시 외국인과 기관 약 2거래일 연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가 오늘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 모두 매도를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세로 들어와 주어야지 양봉 그리면서 강하게 상승 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쯤 매도세에서 매수세 전환하면서 이 SK이노베이션 반등 나와 주는지 이 부분 조금 유심히 지켜보시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것으로 SK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대해 알아봤고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AP 투자 연구소 팀 알파 채널에 오시게 되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서 영상 남기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동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 투자 연구소 팀 알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창에 이제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위쪽에 AP 투자 연구소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카테고리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2021년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이제 초록색 라이브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 카테고리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이번 연도 올해에 계속해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준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번 주 금요일날 무료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은 오전 7시 40분부터 실시간 리딩에 들어가신 모습 살펴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종목 추천을 먼저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이제 전일 미증시부터 시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며 무료 추천 종목이 나갈 때는 현재가, 기준 매수가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면서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홈페이지에만 들어오시면은 열람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이런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